가져갈까를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상공부로 가져가려니 기존에 상공부라는 차가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뉴 상공칼 아니면 상공칼 T9 저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설명드릴 거는 프로덕트 컨셉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그 상공칼이라는 차는 그 이 차를 설계할 때 컨셉이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그런 그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최고라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은 많이 생략되겠지만 차량으로서 가져야 될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고 있는 차량이 바로 상공칼 T9, 뉴 상공칼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그 C세그먼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푸조가 가장 잘 만드는 차이고 가장 많이 파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208하고 E시리즈하고 3시리즈가 있는데 B세그먼트하고 C세그먼트에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요. 유럽에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도 잘 살아남은 차가 바로 이제 308 차량입니다. 그만큼 푸조가 신경을 써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뭐 에피션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졌던 차량에서 약 140km 정도가 감량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감량이 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어컨이 별도로 그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308을 타보시면 그 기능이 저 그 스맥 플러스 안에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은 저 스맥 안에서 제어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는데, 이 제일 좀 흥미롭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다이나믹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사운드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그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전해줍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 소음 자체가, 소리 자체가. 실제 배기음에서 나는 소리는 아닙니다. 배기구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 조금 더 그 스포티한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가운데에 그 계기판의 가운데에 터보 압력 그리고 출력, 호스파워 그 다음에 이제 토크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다이나믹 스포츠 모드입니다. 뭐 나머지 기능들은 익히 다 아시는 거라서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위에 계기판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따로 확인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티어링 휠의 계기판, 위쪽에 계기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MDPS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면서 요즘에는 전동식 C2행에서는 C4 피카소의 저 EMP2 플랫폼을 사용했고 푸조에서는 이제 308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에 저 EMP2 플랫폼이 사용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프론트 섹션은 다 같지만 차량을 얼마든지 길게 그리고 얼마든지 옆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 바로 저 EMP2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차량의 경량화라든가 차량이 당연히 경량화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연비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져오는 게 바로 저 EMP2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는 뭐 차량이라는 것들이 그 이번에 제네시스도 하면서 뭐 그 철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철판들을 이미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 차를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백판넬이라고 하죠. 트렁크. 네, 그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혹시 가셔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시면 플라스틱 소리가 날 겁니다. 즉
진유리창 바로 밑에 있는 그 판넬 부분이 308은 쇠가 아니라 스틸이 아닌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위만 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게들을 감소시키는 차량들이, 감소시킨 차량이 바로 30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기존의 차량에 비해서 140kg의 무게가 감량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기저항 계수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전구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공기저항 계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 타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 HDI, 아,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16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블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즉, 요소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블루 HDI라고 합니다. 혹시 요소수가 이제, 유로6가 되면서 질소 산화물의 양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게 바로 SCR 시스템입니다. 즉, Selective Catalyzer Reduction 해가지고, 즉, 질소 산화물의 양을 낮추지 않으면, 유로5에 비해서 유로6는 거의 양 자체가 반으로 줄여버렸거든요.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걸 물리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저걸 질소량을 낮추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전 연소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연소실 온도를 무작정 높이자니 낙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SCR이라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요소수를 저희가 AdBlue라고 합니다. AdBlue. 혹시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잘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서 AdBlue라는 건 요소수에 대한 것들을 다 AdBlue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소수라는 건 뭐냐면 32.5%의 요소하고 67.5%의 물을 섞어놓은 겁니다. 물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소수는 매번 분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촉매 온도가 180도가 되면 요소수를 그때 분사를 합니다. 인젝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요소하고 제가 아까 물이 섞였다고 했죠. 180도가 되게 되면 물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기화가 되죠. 그러면 요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열을 받게 되면 암모니아 형태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 화장실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암모니아 냄새가 그 필터 안에 저희가 촉매라고 하는 그 부위에 남아있다가 질소산화물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 질소산화물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질소하고 물로 바뀌어서 인체에는 덜 유해한 그리고 환경에는 덜 유해한 물질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암모니아를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암모니아는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성이 강합니다. 최근에도 그 저기 뭐 이천이라는 예를 들어서 보면 암모니아 가스 아니면 질소 이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액체 형태로 일단 들어가고요. 그거를 열을 통해서 기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촉매가 포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배기가스는 촉매를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암모니아하고 질소산화물이 결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질소의 양을 낮추는 게 바로 블루 HDI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이제 타사들도 많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지금 질소의 양을 줄이기가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대부분은 이 방식을 따라갑니다. SCR 방식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1.6이라는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해서 CO2 배출량도 많이 낮췄고, 뭐, 스타벤 스타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스타벤 스타트는 기존에 썼던 거고요. 새로이 저희가 블루라고 했던 거는, 아, 저거는 유로6를 만족하는 엔진이고, 저건 요소수를 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드디어 308에도 MCP를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뭐, 호불호가 갈리는 게 MCP죠. 연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정비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MCP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다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질감들이 많이 느껴지시죠? 그 차량을 탈 때마다 저희가 이제 말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아마 푸조에서도 그 고위층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는 MCP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308에 쓰고 그 다음에 508도 .6에는 MCP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변속기 IC에서 만든 6단 자동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IC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내구성으로 보면 ZF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장률도 훨씬 적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이 IC 미션을 쓰고 있는 차량들 일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의 고장률을 보면 1년에 거의 한 자릿수밖에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고장률이 현저하게 적은 게 바로 IC 미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6단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이상의 고단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가격도 이렇게 나오고.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끝났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